최근 새우 양식장에 바이러스가 퍼져 새우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전 세계 새우 양식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급성관 췌장 괴사 증후군은 새우 구강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며 성장 부진 및 갑각연화를 나타내며 폐사합니다. 홍다리 얼룩 새우와 흰다리 새우가 감염되면 100%에 달하는 폐사율을 나타내며 대하에서도 큰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 김나영 박사 연구팀은 새우의 급성관 췌장 괴사 증후군의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새우의 부작용이 없는 급성관 췌장 괴사 증후군 치료용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. 한인진 및 참당귀를 에탄올 추출하여 급성관 췌장 괴사 증후군 치료용 조성물을 제조합니다. 연구팀은 새우의 급성관 췌장 괴사 증후군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균을 본 발명의 조성물을 처리하고 항균활성 효능을 분석했습니다. 실험 결과 한인진 또는 참당귀를 단독 사용했을 때는 전혀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인진과 참당귀를 혼합 사용하자 뛰어난 항균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새우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으로서 안전하며 사료와 함께 경구 투여가 가능하여 양식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천연 추출물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영양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